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게는 많은데 짜장면은 어디가 맛있나 물어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맘카페에서 중국집으로 검색을 했더니 맛집이 쭉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추천된 가게를 가봤더니 정말 맛집이어서 그 이후로도 맘카페 검색을 종종 이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맘카페 후기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새 맘카페 가짜 광고 이슈로 시끌시끌하죠. 진짜 엄마가 막 고민하다가 쓴 것처럼 좋은 병원 추천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오면 특정 병원이 좋다는 댓글이 달리는데 알고 보니 질문과 댓글 모두 광고업체가 올린 거였죠. 이런 광고업체들이 이번에 적발됐는데요. 내부 제보자들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교묘하게 광고로 돌변하는 방식이라네요. 지난해에도 식약처가 맘카페 공동구매나 광고 제품 상당수를 불법 유통 또는 허위 광고로 적발했는데요. 이 가운데 영유아 사용 제품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모두를 공분케 했습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맘카페에 특정 업체 관련 글이 올라오고 또 긍정적 내용만 달린다면 광고 목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